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8페이지 양가로 3번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란 권리가 좀 중요한데 좀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단 개념은 뭐냐면 형성권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하고요. 특징은 행사 즉시 권리 변동 효력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형성권이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형성권인데, 특징은 행사 즉시 권리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성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 동의를 얻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이라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교재 보시면 1번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하고 2번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거예요. 다만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얻어야 되는 것이 2번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인 거거든요. 일단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긴 형성권들이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하나예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우리 시험 보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판결도 필요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권리자의 의사표시만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에 가지고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상해권 중 나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죠. 동의권. 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친권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권이 있는 거죠. 물론 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동의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로부터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동의권은 형성권인 거죠. 취소권.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기억할까요? 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으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 취소하기 위해서 사기친 놈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취소권은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한다. 형성권인 거죠. 추인권.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어요. 동의 없이. 물론 취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추인이라는 말은 뭐죠? 추후에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인데, 물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추후에 인정하기 위해서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누가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따라서 추인권 행사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형성권인 거죠. 상계권.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리는 걸 우리가 상계라고 하고요. 줄 돈과 받을 돈을 깔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상계권의 행사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 형성권인 거죠. 계약의 해제권 및 해지권. 계약의 해제는 나중에 자세하겠지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해제권도 형성권이고, 해지권 임대차에 나옵니다.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물론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임대인의 해지권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약혼 해제권도 형성권이어야 하는데 이건 안 나오겠죠. 그다음에 매매의 일방 예약 완결권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식당을 갈 때 예약을 했어요. 예약. 근데 예약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약을 하고 가면 저희 왔습니다. 음식 주세요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죠. 그쪽에서 예약하고 왔는데 음식이 떨어졌다는 둥, 자리가 없다는 둥 하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약을 함으로써,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형성권이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예약 완결권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자, 식당 갈 때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셨다면 저희 왔습니다. 음식 주세요 하면 줘야 되는 거다. 왜요? 예약했기 때문에. 따라서 예약을 함으로써 상대방은 못 준다, 거부할 수 없게 되니까 우리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상속포기권도 형성권인데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자, 아무튼 형성권이라는 게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칫 맨 밑에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좀 중요한데 우측에 보시면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이걸 유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종 매수 청구권은 싸그리 싹 형성권이다. 이유는 우리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분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뭐 임차인이 하는 것이든 지상권자가 하는 것이든 전세권자 하는 것 따지 않고 각종 매수 청구권은 싸그리 싹 다 뭐예요? 형성권이다. 두 번째, 각종 증감 청구권도 형성권이. 유용하면 몇 개 기억하지? 뭐 지료 증감 청구권이든 아니면 차임 증감 청구권이든 각종 증감 청구권은 싹 뭐예요? 형성권이다. 뭐 감액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증액 청구든 감액 청구든 다 뭐죠? 형성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따로 기억해야 될 건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형성권으로 이해합니다. 형성권인데 이것도 왜 그런지 우리가 소유권에서 할 거고 따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각종 소멸 청구권. 예외가 있긴 한데 그 예외는 시험에 안 냅니다. 따라서 뭐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든 뭐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든 전세권 소멸 청구권이든 모든 소멸 청구권은 싹 뭐예요? 형성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유용하시면 돼. 그래서 각종 매수 청구권은 빠짐없이 뭐예요? 형성권이고, 각종 증감 청구권도 뭐예요? 형성권이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형성권이고, 각종 소멸 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이다. 이렇게 크게 유용해서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권리들의 내용은 교재 나와 있는 것들은 다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공부할 것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번째, 항변권입니다. 자, 항변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권리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것, 권리 행사를 막는 것, 이거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인정하지만 네가 지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고요. 항변권은 우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 그 다음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어요. 적어볼까요? 자, 항변권이 일단 연기적 항변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 그 다음에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건 뭐죠? 연기적 항변권. 그 다음에 영구적 항변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구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번 행사하면
영원히 영구적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막는다는 거죠. 상속의 한정승인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항변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것,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항변권 행사함으로써 연기하는 것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연기적 항변권이고요. 동시이행 항변권과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고요. 영구적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막아버리는 게 있는데 상속의 한정 승인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계약법에서 자주 공부,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확인하기 볼까요? 2020년도 기출문제네요. 형성권이 아닌 것은 딱 나오나요? 3번이죠. 채권자 대위권. 자, 1번 취소, 2번 상계권, 4번 해지권, 5번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라는 내용을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죠. 채권자 대위권은 말 그대로 뭐죠? 채권자 대위권은 말 그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청구권인 겁니다. 채권인 거예요. 청구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아, 그래서 갑이 을이 뭐예요? 채권자인 거죠. 근데 갑도 병에게 5천만을 빌려줘서 5천만을 받을 채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병으로부터 5천만을 받으면 5천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돈을 변제받지 않고 있어요. 이때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거는 갑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뭐예요? 청구하는 것이니까 청구권이지 뭐가 아니에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번 권리의 기타 분류에서 1번 절대권, 상대권. 저번 강의 때 제가 열심히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넘겨보시면 2번 일신전속권, 비전속권. 교재는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이니까 그냥 개념적으로만. 일신, 한 사람에게만 전속, 속한다는 거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우리가 일신전속권이라고 하고요.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비전속권이라고 하죠. 3번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말 그대로입니다. 주된 권리는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종된 권리인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종된 권리라고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1억을 빌려줬고 1억을 달래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자를 연 5%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자 채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요 원금 채권, 1억 원을 빌려준 요 채권이 주된 권리고 이자 채권은 종된 권리죠. 왜냐하면 1억 원을 안 빌려줬다면 이자 채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된 권리가 존재해야 존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종된 권리라고 하는 거죠. 또 1억 원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요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왜요? 1억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종된 권리라고 하는 거죠. 4번 기대권. 기대, 희망. 다른 말로는 희망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의 권리를 우리가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합니다. 교재는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가 법률 부관에서 공부할 건데, 자 이런 겁니다.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1억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저에게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 권리를 우리가 기대권 또는 희망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5번 권리의 충돌과 경합해서 1번 권리의 충돌이 나오죠.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권리가 여러 개인데 그 권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어요.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이때를 우리가 권리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권리의 우열, 순위를 따지게 되겠죠. 그래서 권리가 충돌하게 되면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므로 권리의 우열을 순위를 따지게 돼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 권리상호간의 순위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요 부분은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의외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크게 원칙, 성립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 늦게 성립한 권리는 열등한 거다. 이게 원칙이다.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물권법에서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고 있다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근데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성립된 순서는 전세권이 먼저고 나중에, 아니, 소유권이 먼저 성립됐고 나중에 전세권, 제한물권에서 성립한 거잖아요. 이때는 뭐가요? 제한물권이 우선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 집에서 사용, 이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죠. 따라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전세권이 충돌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립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요? 제한물권, 전세권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외가 있긴 한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과 물권이죠. 만약에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그때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2번에서 권리에 중첩해가지고 의가 나오고 권리에 경합이 나오죠. 자, 권리에 경합이 나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개의 권리가 있는데 그중 어떤 권리를 행사하든 만족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리 충돌은 여러 개의 권리가 있는데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열을 따지게 되는 거고 권리의 경합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권리가 있는데 어떤 권리를 행사하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경합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내 집이니까 돌려다오 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임대차가 종료가 됐으니까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내 집이니까 돌려다오,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네요. 다시 말하면 가백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는 계약상의 반환 청구권도 있고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두 가지 청구권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가백 입장에서는 무엇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든 뭐 하면 그만이에요. 반환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이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아무거나 선택해서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법규의 경합, 법조 경합이 나오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자,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법조 경합, 법규의 경합이라고 하고요. 뭐에 따라서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합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적용되고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에게 을이 과실로 갑을 상해를 입혔어요.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을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니까 갑은 을에게 민법상의 규정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국가 공무원이라면 갑은 국가배상법을 이유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무원인 을이 갑에게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라는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국가배상법에도 규정이 있다면 뭐가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민법에 적용되지 않고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법규의 경합이라는 것은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슨 법이 적용이 됩니까? 특별법이 적용이 되고요.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 있어요. 상법과 민법이 충돌해요. 법규의 경합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뭐가 우선합니까? 상법이 우선하겠죠. 근데 상법도 상관습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상관습법이 성문법인 민법보다 우선해요. 그 다음에 민사에 관한 관습법인 조심할 것은 상관습법이 무엇보다요? 민법보다 그 효력에 있어서 우선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32페이지에 권리와 행사와 의무 행위 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